오래된 서적, 지형도. 내가 살아온 것은 거의 기적적이었다. 오랫동안 나는 곰팡이 피어나는 어둡고 축축한 세계에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질서 속에서, 텅빈 희망 속에서 어찌 스스로의 일생을 예언할 수 있겠는가? 다른 사람들은 분주히 몇몇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의 기능을 넘겨보며 서표를 꽂기도 한다. 또 어떤 이는 너무 쉽게 살았다고 말한다. 좀더 두꺼운 추억이 필요하다는. 사실 완전을 위해서라면 두께가 문제겠는가? 나는 여러 번 장소를 옮기며 살았지만 죽음은 생각도 못했다. 나의 경력은 출생뿐이었으므로, 왜냐하면 두려움이 나의 속성이며 미래가 나의 과거이므로 나는 존재하는 것. 그러므로 용기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 보라. 나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모두 나를 떠나갔다. 나의 영혼은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. 그러니 누가 나를 펼쳐볼 것인가? 하지만 그 경우 그들은 거짓을 논할 자격이 없다. 거짓과 참됨은 모두 하나의 목적을 꿈꿔야 한다. 단한 줄일 수도 있다.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.